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충청권 두 팀의 중립 경기로 치러집니다. 순위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4위 충남대학교와 2위 중부대학교 A조 두 팀의 경기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선승관에서 하경민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양팀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교혁 선수, 그리고 이재현, 최요한, 김요한, 오정택, 손찬홍 이렇게 6명이 중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자, 송낙훈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는 자, 이에 맞서는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효민, 유정우, 김현민, 김승현, 김보명, 그리고 김진영 이렇게 6명이 출발하는 충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또 오늘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 자, 그 관심을 더 받고 있는 만큼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팀의 1세트 시작됐습니다. 강한 서브로 시작이 됐고요. 들었어요. 공격 성공. 최유환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장하성 선수가 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낸 선수인데 그 선수가 없어요. 블로킹! 김진영이요. 김진영! 아, 김진영 시작됐나요? 벌써부터 시작입니다. 자, 리시브가 오정택 선수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네. 오늘 왜 그러죠? 오정택 초반 두 개 리시브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강한 서브예요. 일단 버텨내는 데만 만족을 해야 되겠고요. 연타로 넘겼습니다. 송민근 받았고, 그리고 시간차 블로킹! 김진영 또 하나 잡아냅니다. 계속 그 흐름이 있나요? 블로커들이. 아, 너무나 큰 표정이에요. 오정택 이번에 잘 받았습니다. 백어택 블로킹! 김보명. 이번엔 김보명! 충남의 수비, 그리고 뒤에서 송민근 리베로. 어려운 법 받았고 구교혁! 터치아웃! 이번엔 터치아웃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구교혁의 첫 공격 포인트. 김효민 서버. 시간차 밀어넣기! 아무도 없어요. 김요한 선수의 재치 있는 공격. 아, 김요한 선수가 잘 봤네요. 네. 초반부터 계속해서 리드를 지켜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올려줬고요. 때립니다!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석공! 들어왔어요. 손찬홍 완전히 잡아놓고 때렸습니다. 손찬홍 선수의 서브로 경기는 다시 재개됩니다. 두 점 차까지 압박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벗어나, 아, 들어왔네요. 들어왔어. 서브 득점. 자, 엔드라인에 그런 서브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중부대가 재역전, 그리고 충남대가 다시 역전. 기석공. 기석공 통합니다. 김현민 선수 이번에 오정택 블로킹! 또 살려냅니다. 아, 못 때려요. 네, 때릴 수 없고요. 충남대학교 다시 도망가야죠. 스파이크! 김승현! 전혀 밀리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상당히 마음 놓고 김승현 들어갔어요! 서브 득점! 야, 오늘 충남대 무섭습니다. 자, 첫 세트 시작할 때부터 오정택 선수의 리시브가 조금 24-22 세트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김효민 시간차 바운드 큽니다. 잡아냈는데요. 위험했어요. 네. 관중석으로 갔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잡기란 쉽지 않았는데 일단 볼을 내봤습니다만 제대로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김현 선수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 저는 부상했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입니다. 자, 다행히 큰 부상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1세트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충남대학교가 25-22로 1세트를 가지고 갑니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흔들려요. 에이스에요. 서브 득점. 자, 출발을 서브 득점으로 해냈고 또 교체로 들어온 이채진 선수의 또 첫 자, 김보명 높게. 그러나 때릴 선수가 없습니다. 언더토스 왼쪽 스파이크! 났어요. 마무리 해냅니다. 김요한 왼손 잡이 김요한 선수가 시원한 스파이크를 뽑아냈습니다. 왼쪽 오픈 김보명 뒤에서 됐어요. 받을 수 있죠. 이채진 오정택 쪽입니다. 터치아웃. 터치아웃.
자, 오정택이 1세트 왼쪽 오픈 김보명. 자, 올려놨어요. 구교혁 송민근이 넘깁니다. 9대4에서 시간차? 시간차 밀어넣기. 김보명 선수가 빈 공간으로 잘 꽤 기회를 부여받았던 선수예요. 자, 잘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킹! 구교혁에게 걸리고 마는 홍세화입니다. 에이스! 서브 득점이에요. 김진영! 김진영 선수의 시즌 첫 번째 서브 득점. 오정택 앞에 뚝 떨어지는 볼이 됐어요. 학교 속공 블록킹! 김요한 블록킹 포인트! 자, 김진영 선수 이번에는 상대 김요한 선수가 잘 마크를 했네요. 5점 차입니다. 중부대학교가 앞서 있어요. 속공 블록킹! 이율리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선수 교대 몇 번 넣었던 오상근 선수 속공 블록킹! 바로 걸립니다. 그리고 이율리가 연속 두 개째. 이렇게 2세트를 내주게 된다면 굉장히 아쉬운 세트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세트 포인트 밀어넣기 살려냅니다. 왼쪽으로 구교혁 뚫어내면서 2세트 마무리. 2세트는 중부대학교가 25대16으로 가지고 옵니다. 맞습니다. 네. 자, 3세트 출발합니다. 강한 서브 들어갔고요. 그러나 잘 받아갑니다. 밀렸어요. 예, 흰 서브였는데요. 김승현이 받았습니다. 왼쪽 김보명. 자, 오정택이 몸을 날리면서 받았고요. 구교혁 때려봅니다. 커트 떨어지면서 공격 성공. 왼쪽 오픈 밀어넣기. 자, 건져냅니다. 구교혁 쪽 하이볼. 구교혁 들었어요. 성공입니다. 자, 구교혁 선수가 어려운 볼들을 포인트로 계속해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3세트도 리시브가 완전치 않아요. 이번에 잘 맞춰 올라갔고요. 좋았어요. 깔끔한 마무리. 김진영 김효민 강한 서브 받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직선 코스로 김요한이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야, 굉장히 낮고 빠른 점수를 12대6 6점 차로 만들어 놓습니다. 18대9 성균관대학교. 자,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네, 서브 득점 오늘 블로킹 2개 공격 6개 서브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대9 웜업 존에 저 구격이 모자라는 그런 숫자가 와 있습니다. 석공 들어왔어요. 김진영 김효민. 자, 서브가 아주 많이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3세트 마무리 25대14 중부대학교가 가지고 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중부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좋습니다. 자, 그 아쉬움이 더 남지 않도록 이번 세트에 집중해야 되는 충남대학교. 오른쪽 블록킹 드디어 나왔어요. 예. 자, 6대4 아, 석공이 이렇게 또 통하네요. 앞으로 쏴줬던 이채진 세터 마무리는 이율리. 이율리가 1세트 안 뛰었는데도요 팀에서 지금 득점이 제일 많아요. 이율리의 서브 길게 뒤에서 올려줬고요. 백어택 성공합니다. 성공했어요. 오늘 김승현 선수가 충남대학교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탄탄히 실력을 그리고 확실한 마무리를 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밀어넣기! 블록킹! 이기가 쉬운 볼들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홍사 선수가 공격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네. 된 충남대학교입니다. 이채진 원핸드 토스 석공! 성공! 다리 무겁습니다. 야, 이율리 선수가 꾸준히 오정택 올려줬고요. 왼쪽 들어왔어요. 대각선 뚫어내는 김요한. 자, 김요한 단신입니다만 정말 네. 호쾌하게 스윙하네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도 좋고 점수 차. 이채진 백토스 오른쪽 강타 성공합니다. 김요한 다시 석점 차. 자, 석점 두 점이 오른쪽 연타 공격.
받아냅니다. 언더토스 김영현 블로킹 김진영 드디어 막았어요. 김진영 다시 두 점차. 김진영 선수는 오늘 경기 4개의 블로킹 1만 가운데 공격. 자 그대로 나가면서 이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2022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중부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대결 세트스코어 3대1로 중부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잡아냈습니다.